여기도 멋있지 못할 것 같고 해서 조명근 장관께 리해도 구하고 또 오래간만에 평양에 오셨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도 간단히 나눈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조언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. 우선 그 국무위원장님께서 두분 정상 간 합의에 따라서 말하자면 판문점 선언의 이행 차원에서 이번 농구 통일농구 대회가 열리게 돼서 그 어떤 대회보다도 또 뜻이 깊다고 저렇게 생각하고 있고, 출발 전에 우리 대통령께서도 아주 상당한 관심을 보여주셨고요. 또 북측에 가게 되면 혹시 뭐 국무위원장님을 뵙거나 또 이렇게 북측에 관계자님들을 뵙게 되면 판문점 선언의 이행에 대한 그런 우리 측 남측의 의지, 그런 거는 좀잘 전달해 달라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. 뭐 이렇게 부위원장님도 된 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. 그리고 뭐 어제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농구 대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셨겠습니다만, 진짜 한편의 드라마보다도 더 아주 재미있는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. 그래서 다들 저희 대표단 선수단 모두가 이런 것이 이게 뭐 일부러 할래도 이렇게 되지 않는 건데,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 앞으로 남북관계, 북남관계가 상당히 좋은 그런 의미가 아니겠는가,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는 느꼈습니다. 이번 통일농구 경기는 우리 국무위원장께서 몸소 발기하셨습니다. 그 발기하신 취지는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이 채택된 다음에 북남관계 개선과 관련된 실질적인 움직임이 없지 않느냐. 그래서 농구 경기라도 하나 조직해서 분위기를 조성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 경기가 마련됐습니다. 근데 해놓고 보니까 남측에서 조명근 장관이 나와서 이렇게 다 만족스럽다니까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. 어쨌든 어제 또그 체육관을 가득 메우신 평양 시민들께서도 너무 열렬하게 그긴 시간 동안 아주 진짜 끝까지 이렇게 함성을 지르시고 같이 웃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, 이번에 올라온 우리 선수단들도 큰 힘을 얻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곧 있을 아시안 게임에서도 또 여자 단인팀 다시 구성하게 되고, 그런 데서도 저희가 볼 때는 아주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, 이번에 큰 힘을 얻어서 그런 기대도 가져봅니다. 우리 체육선 동무들이 어떻게 전해드리는지 모르겠는데, 이번 경기 조직과 관련된 전반적인 흐름은 사실 국무위원장께서 하나하나 다 잡아주셨습니다. 지금 경기 도중에 선수들을 소개하고 남측 음악을 돌려주고 하는 것도 경영하는 국무위원장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. 북에 와서 경기장을 우리가 제공하고 휴식간도 우리 사람들이 뭐다 하고 하면 그 재밌나. 그래서 남측에서 방송원도 들여오게 하고 그다음에 음악도 가져오게 하라 이렇게 일일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. 그리고 100명 정도 들어오는데 고려 호텔 같이 다 들어가서 숙식을 하게 하면 좋을 것 같다. 그런 특별한 관심 속에서 마련된 통일농구 경기입니다. 아마 이것도 북남 관계에서는 역사에 정말 하나의 장을 아로새길 그런 특기할 그런 그 말하자면 그런 좋은 일이 될것 같습니다. 세심한 배려 감사드린다고 이렇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. 특히 그 중간에 우리 방송원 아나운서를 하는 것은 저희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같이 와서 어제 이렇게 보니까 너무 그게 아주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돋구는데 큰 역할을 한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저희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이렇게 다 세심하게 발기는 우리 국무위원장께서 하셨지만 또 기꺼이 응해준 문재인 대통령의 그 말하자면 호응이 참으로 고맙고 또 실제적으로 병명이 농구단 대표단에 온 것만으로도 상당한 정도로 서로 호흡이 맞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?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북남 관계는 아마 참으로
좁은 길도 계속 그 뻗어나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, 부위원장님 말씀대로입니다.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번 통일농구 대회를 양측에서 이렇게 서로 아주 마음을 합쳐서 준비하고 선수들까지도 이렇게 한 그런 마음으로 판문점 선언 이행해 나가면 아마 상당히 빠른 속도로 많은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. 이제 미국의 이제 이남에서 진행될 공개 탁구 경기도 아마 예. 우리가 나가게 될 겁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그리고 창원에서 있는 그 사격 경기대회도 나가자고 생각합니다. 예. 그렇게. 무슨 말씀을. 무슨 말씀을.